저는 황영웅 관련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는 시간이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더 즐겁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모두 황영웅 가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영웅 가수가 너무나 억울한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동정하면서 들고 일어난 황영웅 팬들, 이 민들레 모임 회원들 덕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가끔 옛날 그 동심으로 또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좋은 일 하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내리는 보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조갑제 선생님, 항상 약자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웅님은 착한 아이랍니다. 우리 언니 옆집에서 사시는데요. 너무 순수한 청년이랍니다. 때가 묻지 않은 신인 가수랍니다.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6년 반 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 경험이 전혀 없이 무대에 선 아이랍니다. 우리 언니는 울면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서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황영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MBC 등 이런 아주 저질 선동 매체에서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황영웅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찾아내 가지고 저 중학교까지 올라가서 뒤지고 하는 이런 인간들은 그 마음에 지옥을 품고 다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우리 황영웅님의 노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강합니다.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바위처럼 굳고 단단한 것은 깨지기가 쉽지요. 오히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은 쇠망치로도 깨뜨릴 수가 없죠. 옥이나 배짱으로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고 막무가내로 막아쓰다가는 부드러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지요. 부드러운 것은 따뜻하며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가 있지요. 남다른 아픔을 겪고 있지만 딱딱한 막대기나 바위돌처럼 굳은 마음 갖지 말고 부드러움이 가장 강함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길 걸어가길 바랍니다. 명문입니다. 아이스크림 같고 물같이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하다. 바로 그 부드러움이 황영웅 가수 노래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황영웅님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숙이란 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타투 한 사람은 다 조폭이겠네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타투는 개성이지요. 조폭이라니. 나훈아 가수님도 조폭이겠네요. 왜 이렇게 악질적인지 모릅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마음도 여리고 효자입니다. 아버지한테 겨우 허락을 받고 노래를 시작한 착한 가수입니다. 악질들 반성해야 합니다. 다른 분입니다. 한나라 언론 수준이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란 말씀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비교가 됩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겠습니까? 미국은 언론도 국민도 품격이 높습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갖도록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때리고 죽이기에 급급합니다. 국민들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언론의 선동에 편승합니다.
우리 영웅님이 피해자입니다. 화병나겠습니다. 국민도 문제입니다. 왜 언론의 선동에 속느냐?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MBC가 엉터리 보도하면은 그걸 따지고 이건 아닌데, 이거는 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하는 비판의식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MBC 실화 탐사대라는 그 조작 선동 보도를 보고 있으면, 비판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 생각이 MBC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니, 나의 영혼이 MBC처럼 되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으로 내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겠다 하는 이런 비판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 교육부터가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는 교육. 당신 생각은 뭐냐? 선생님들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저도 조단조단 선생님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황영훈 가수님의 가사 전달력은 한음 한음 정성 다하여 노래 불러 명화처럼 감동으로 와닿아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우리 황영훈 천재 가수님 조목조목 응원해 주시며 댓글 읽어주시니 너무 고맙고 든든합니다. 조갑제 대기자님,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승승장구 근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입니다. 노래로 한국어를 아름답게 하는 영웅님, 노래로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행복을 주는 우리 영웅님, 세종대왕도 기쁘게 하고 우리 국민들도 기쁘게 하는 영웅님, 얼마나 잘났습니까? 조금만 못났으면 3만 명 독재자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공격받는다 생각하고 오히려 높은 자존감으로 더 당당하게 잘난 모습 보여주세요. 진짜 격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황영웅에 대한 여러 평 중에서 노래평론가 조단조단 선생이 하신 말씀, 황영웅처럼 한국어를 아름답게 발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한글을 아름답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